더빙 좀 하기 위해서 방금 모습 문좀 닫을게요. 잠시만요. 마침내 짝이야. 야. 야. 자, 오늘도 플레이 해보는 인스크립션. 오늘은 새롭게 얻은 모드, 새 게임. 저번에 계속만 할수 있었지만, 새 게임이 생겼고, 새 게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두근대는군요. 뭐가 숨겨져 있을지. 비정상 데이터 발견? 뭐야? 왜다 제거해? 에? 태초에 세상은 카드를 알지 못하였다. 필경자들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필경자? 어? 저 왼쪽 아래에 제 단비 아니야? 그들은 각자의 명문, 인스크립션으로 카드를 창조했다. 그리머라는 기펜으로 망자의 비문을 새겼다. 래쉬는 야생동물 카메라로 짐승들을 포착했으며, 래쉬구나. 우리랑 싸웠던 애가. 피공삼은 입자 스캐너로 로봇들의 CPU를 복제했고, 매그니피쿠스는 그의 붓으로 마법사 제자들을 그려냈다. 카드를 만들고 나서 필경자들은 권력을 굳혔다. 어느 날한 도전자가 나타나 필경자 하늘을 대체하기 전까지는. 그게 나야? 뭐야, 필경자들 다 죽었어. 너의 야망을 표시할 시작덱을 선택하라. 엥? 뭐야, 방향키로 움직일 수 있어요? 키보드 방향키? 너의 야망은 그리모라를 대체해 망자의 필경자가 되는 것인가? 아니, 무슨 덱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 너의 야망은 래쉬를 대체해 짐승의 필경자가 되는 것인가? 짐승? 망자 기술 마력 각자 컨셉이 있는 것 같은데 되게 전 기계를 좋아하니까 담비 닮은 피공삼의 기술의 필경자가 돼볼게요. 너의 컬렉션에 카드가 더해졌다. 오, 마우스에 잔상이 남아요. 뭐야? 게임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 다리가 끊어져 있네요. 멍. 막 여길 그만두려던 참이었는데. 하지만 이제 도전자가 나타났으니 다시 일할 시간이네. 내가 이 다리를 고칠 수 있을 거야. 미리 경고하지. 네가 필경자를 무찌르는데 걸린 시간을 딱 맞춰 끝내줄게. 그러니까, 다음에 다시 와. 필경자를 이겨야 이 다리가 고쳐진다는 뜻이군요. 무덤이네요. 어? 아, 묘비가 아니었구나. 아까 봤을 때 그냥 기념비였나 봐요. 얘네 다잘 살아있네. 그러니까 얘 방구벌레 닮았어. 너 왔구나. 큰사이라. 나는 크리모라. 망자의 필경자. 얼마 전에 파문됐지만 말이지. 하지만 생각도 못한 친구들의 도움으로 옛 영광을 되찾았지. 내게 실력을 시험해보고 싶다면 먼저 지혜를 증명해야 한다. 어느 묘지가 내 사랑스러운 구울들이 자는 곳인지 맞춰보거라. 오케아노, 너는 한 묘비의 조각을 찾았다.
이렇게 쓰여있다. 굶주린 개에게 먹힌. 이게 뭔데? 아, 비석 파편을 모아야 되네. 앙심은 품지 않음. 누가 에어컨 안 껐어? 아, 제발 좀 임마. 여기 얼어 죽겠다고. 아마 열띤 전투가 도움이 될지도. 아, 뭔가 잘못됐어. 네 댁이야. 아니, 그보다는 멀쩡한 댁의 부재라고 할까. 안에 카드 20개 있지, 응? 탭! What? 이렇게 8개, 4개 해서 총 20개네요? 자동 완성하면 여기 있는 모든 덱들이 다 가겠죠? 그쵸? L33P봇은 공수도장에 있는 맞은편 적의 공격을 막는다. 주인의 턴이 끝날 때 도장에 새겨진 방향으로 움직인다. 기본적인 도장들에 대한 설명은 우린 다 알고 있으니까. 이게 뭐야? 코스트야 이게? 왜 이렇게 높아? 다른 덱은 지금 하나도 없고 기술 덱만 제가 가지고 있는 상태네요, 그죠? 네, 지금 덱이 완성이 돼 있는 상태고? 훨씬 낫군. 어디까지 했지? 갑자기 대결이라고? 그래, 원래 대결은 갑작스러운 거지. 그래, 내가 P03이다, 오케이? 근데 시작 덱을 골랐네. 그럼 에너지 사용법을 배워야 해. 정말 이걸 설명해줘야겠어? 매 턴의 시작마다 네 최대 에너지가 올라가. 아, 근데 턴이 지나면 코스트가 올라가는구나. 그거네! 하스스톤! 그걸 쓰건 말건 상관은 없어. 네 턴의 시작에 네 에너지는 최대로 차. 알겠지? 그렇대요. 벤시는 맞은편의 피조물을 무시하고 적을 직접 공격한다. 맞지? 그 카드를 내기 위해 에너지를 썼잖아. 다음 턴에 다시 찬다고. 내 얘기가 지겨워? 난 말하기가 지겨워. 난 중요한 일이 있다고. 뭐야, 카드들이 막 계속 나와서 공격하는데? 해골이 공격한 후 사망한대요. 공격한 후? 해골은 사망한다. 희생할 수 없다. 드라우그르가 사망하면 안에 있는 피조물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얘를 죽이면 안 되겠네요. 변신은 맞은편에 피조물을 무시하고 적을 직접 공격한다. 나 왜 벌써 세 개야? 아까 두 개는 내가 턴을 넘겨버렸나? 뭐지? 버그인가? 일단 얘를 죽입시다. 대화하는 도중에 턴이 한 번이 지나갔었었나봐요. 땡. 잡고? 해골은 뼈가 되어 무너진다. 공격한 후 망령은 사망한다. 아, 근데 이게 게임이 갑자기 너무 바뀌니까 지금 적응이 안 돼. 망령은 뼈가 되어 무너진다. 오, 이제 최종 단계 스팀봇을 사용할 수 있어요. 끝났다. 네 승리야. 하지만 주인은 좀 가셨네. 팩 하나 가져가. 가게 제공이야. 너는 죽음의 카드 팩을 받았다. 아, 이 중에서 고를 수 있는 거야? 아니면은 다 가져갈 수 있는 거야? 죽은 손을 낼 때 패를 전부 버리고 새 카드 4장을 뽑는다. 고봇은 희생될 시 1이 아닌 3의 피를 제공한다. 주변은 에너지 전지를 받는다. 너의 컬렉션에 카드가 더해졌다. 나를 이겼군. 그러니 자백해야겠네. 내 이름은 케이시 홉스. 나는 왼쪽 묘비에서 나왔어. 너는 한 묘비의 조각을 찾았다. 이렇게 쓰여있다. 케이시 홉스 1970년에서 1992년 겨울.
얼어 죽은 거 같죠? 계속 춥다고 했으니까 일단 왼쪽 묘비에 케이시 홉스를 넣어주고. 안돼 안돼 나 보지마. 그르렁대지도 킁킁대지도 마 부탁이야. 전투가 하고 싶다면 제발 얼른 해치우게 해줘. 빈 공간에 맞은편에 피조물이 놓이면 본하운드는 그 빈 공간으로 움직인다. 하읏. 본 하운드가 방어하러 도약한다. 장소를 옮겼다. 아, 아프다. 장소를 옮긴다. 으어, 좀만 더 버텨봐. 자, 이제 개딴딴 데스네. 두꺼운 드로이드가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아야, 맞고. 스팀봇. 카드 더 안 내? 초과 피해. 포일 획득. 이빨 개념인가봐요, 포일이. 끝났어. 날 완전 씹어먹었네. 이제 제발 고개 돌려. 대신 고개를 돌려서 이 카드팩을 봐. 죽음의 카드팩. 아니 왜 퀄리티가 이렇게 낮아진 거야? 어? 게임이 왜 어쩌다가 이 상태가 된 거냐고. 나는 소이어야 가운데 묘비가 될 거야. 제발 내 뼈를 파내지 말아줘. 소이어. 굶주린 개에게 먹힘. 앙심은 품지 않음. 한 묘비의 조각을 찾았다. 이렇게 쓰여있다. 괴혈병으로 인해 사망. 어, 나 모르고 스킵해버렸. 재물이 없단 말인가. 탄줄기 악취가 간에서부터 올라온다 라는 걸 스킵해버렸군요. 요호! 레몬절임 양반이 접근한다. 라임처럼 시큼하고 사악한 잔닌 놈이 승리를 지었지 않을 것 같는 내게서? 소생! 또한 주인의 턴이 끝날 때 유령선은 도장에 새겨진 방향으로 움직이며 이전의 자리에 해골을 떨군다! 왓? 진심이야? 무너진다! 어떻게... 얘 죽일 수도 없잖아, 소생이어가지고. 속전설결로 가야겠네요. 유령선이 심해에서 올라온다. 아니 이거 너무 사기 아니냐고. 때리고 옮겨 막아. 얘 갇혔죠. 움직일 수 없으니까 해골은 떨. 이런 스바라시! 죽고, 죽고, 옮기고. 하... 근데 게임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아니 솔직히 엄청 지루해졌어 게임이. 포일 획득. 으!
그래, 날 레몬처럼 절여버렸군. 그래, 먼저 이걸 받게나. 너는 콜렉션에 카드가 더해졌다. 나를 이겼으니 너에게 내 비밀을 알려주겠어. 내 이름은 로얄맨 오른쪽 무덤이제. 여기가 머리야. 단서가 이거밖에 없어? 괴혈병으로 인해 사망. 나머지 것도 다 찾아봅시다. 뼈무더기를 뒤져 카드팩을 얻었다. 하이야! 얘 누구야? 어? 가죽상인 의 여자 버전이네? 거래가 하고 싶으신가요? 나 왜 죽음의 팩이 다섯 개나 있어? 가 아니라 이걸 사는 거구나. 그리고 돈이 이거네. 이게 뭐라고? 필름? 이빨? 이빨이라고 합시다. 이빨 두 개. 포일, 그래. 포일이 뭐야, 근데? 포일도 아니고. 묘비 조각은 이게 다야? 아, 얘네 이겨서 뒤로 갈 수 있구나. 너는 비문 조각을 꺼냈다. 재세 동기가 실패함. 얘가 굶주린 개에게 먹혔나봐. 킁킁대지도 으르렁거리지도 말라고 했어. 이게 아마 레몬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괴혈병인 것 같거든요? 괴혈병 예방하기 위해선 비타민C가 필요한데. 떨어지는 얼음덩이에 맞음. 카드팩 뒤로 가보자. 치료제는 없었음. 뭐야? 에? 아,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거구나. 어, 빨간색 마음에 든다. 해골 추장 마법사 추장 추장 2 추장 3 마법사 빨간색 머플러를 하고 있어요. 빨간색 머플러를 하고 있는 추장. 가자. 이것이 나다. 떨어지는 얼음 덩어리에 맞음. 앙심은 품지 않음? 치료제는 없었음? 재세동기가 실패함? 아닌데? 얼음덩이에 맞아서 재세동기를 실패하고 굶주린 개에게 먹혀서 치료제가 없고 괴혈병으로 인해 사망? 방심은 품지 않음. 아니, 이 마지막 걸 어떻게 알아? 삶이 레몬을 줄 때면 뭐라도 해먹으라고들 하던디. 삶은 내게 레몬조차도 주지 않더군. 그저 오른쪽 무덤에 묻어버리긴 했지. 제발 짓지도 빌지도 마. 괴혈병이 치료제가 없음이야? 치료제가 없음. 그럼 개가 앙심을 품은 건 아니다. 오! 됐다! 아, 이거 진짜 추리해서 그냥 넣어야 되네. 환상적이군. 너의 지혜를 적절하게 증명해냈구나. 미안. 우리 장작들이 풀었어. 난 멍청이라서. 준비가 됐나? 넌 이기지 못할 거다. 저장 없어? 저장? 저장은 자동 저장되나보네. 덱을 좀 바꿔봅시다. 이 당신의 다른 피조물이 죽을 시 되살아난 후 즉시 사망한다. 뭔 소리야 이게? 뼈가 13개야? 05, PO 워커즈가 사망하면 1이 아닌 4개의 뼈가 주어진다. 아, 이거 안에 있는 거 해골이구나. 꺼져. 미라 제왕
그러고 보니까 나는 피가 없는데 그럼 이 덱을 아예 사용을 못하는 건가? 뼈도 사용을 못하는 건가? 에너지 보살 되면 주인은 에너지 전지를 받는다. 폭발봇이 사망할 때 맞은편과 근처의 아군 피조물까지 10의 피해를 입는다? 오 이거 재밌겠다. 이거 넣어보자. 고봇은 희생자 시 1이 아닌 3회 피를 제공한다. 아 이런 걸로 피를 습득하는 건가? 아 피는 기계를 희생해서 내는 거구나. 와 어렵네. 아니 복잡한 거는 이게 훨씬 더 복잡해졌는데요? 그러면 워커즈랑 네크로맨서 두 개 넣자. 그러네. 다람쥐를 없애고 배터리로 하게 되는 거네요. 환상적이야. 그야말로 환상적이야. 금요비 뒤에 평생 갇히는 줄만 알고 걱정했잖아. 갇혀서 도전자의 지혜에만 기대서 발견될 날만을 기다리면서. 하지만 내가 승리했지. 이제는 전투할 시간이다. 나의 하인들은 정말 죽지는 않거든. 어디 네 실력을 보자. 이건 뭐야? 석관이 보드에서 한 턴이 지나면 더 강력해진다. 벤시는 맞은편에 피조물을 무시하고 적을 직접 공격한다. 본 하운드가 방어하려 도약한다. 나 뼈.. 아 여기 있구나 표시가. 아 이걸 내지 못하게 막았었어야 되는데. 낼 수 있는 게 없어. 석관이 월등한 형태로 변화한다. 에? 삼삼? 아니 너무 개사기잖아요. 대단했어. 어디 또 해봐 도전자. 하지만 봐줄 거라고는 생각지 말라고. 아무런 페널티가 없네? 아니 카드가 왜 이따구로 나와? 대단해. 나의 기펜을 쓸 때로구나. 코인의 명복을 벤시. 이 녀석은 돌아올 거란다. 월등한 형태! 아악! 죽었잖아! 나의 불사의 피조물은 좀 쉽지가 않지. 팩을 더 열어서 네 덱을 더 향상시키는 게 좋겠군. 덱에 변화를 줘야 돼요, 지금. 너무 고코스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난 저코스트를 좋아한다고. 덱을 바꾸거나 더 얻자고. 그 다른 곳에 가서. 이건 뭐야, 마법사? 테이블에 놓인 녹색 보석의 개수와 동일하다. 뭐 보석이 필요한가? 이거는 지금 못 쓰는 건가? 회고를 넣자고? 그래, 일단 노코스트로 무스를 하나 넣고 가자. 야, 지금 보스를 상대하지 말라 이거잖아. 뭐지 이게? 소생 연어 뭐야 저거. 에? 뭐지? 너는 줄기에서 클로버 잎을 땄다. 못 타. 273이라고 써있네요, 여기. 아니, 생선 없어. 헉! 2탄 보스다. 못 지나가. 어? 이 친구가 걔네. 그만 떨거라. 네가 두려워할 것은 너의 무능함 뿐이다. 목 놓아라. 나는 레시, 짐승의 필경자.
너의 도전은 나도 원하는 바이다. 그러나 먼저 무슨 생각인지 안다. 아니, 이건 내 전설의 카메라가 아니다. 짐승 카드를 만드는 건 말이다. 그저 복제품이지. 이것으로 숲에서 짐승들의 사진을 찍거라. 나의 하수인들, 탐광자, 낚시꾼, 그리고 덧사냥꾼. 각자 사진을 하나씩 주어야 너와 전투해줄 것이다. 모두 물리친 후에 다시 오거라. 너는 금고에서 썩은 내 나는 고기를 꺼낸다. 한때 고기가 있었던 곳에서 희미한 악취가 남아있다. 어? 이 재밌는 걸 5점을 달성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닐까? 쉽네. 서랍장은 끼걱이며 열렸고 안에는 카드팩이 있었다. 짐승의 카드팩. 촤! 오라이올레! 뭐 그래. 카드팩은 나중에 천천히 읽어보고. 거래 가고 싶으신가요? 혹시 가족 좀 없나요? 없다고? 실망스럽네요. 하지만 포일도 받습니다. 어? 우로보로... 어? 뭐야? 우리가 능력치 업그레이드 했던 그대로 있네? 와 이거... 아니 세계관이 이어져 있는 건 확실하네. 아, 이거 사야 되는데. 다른 일반 대결을 하면서 포일을 빨리 모아야겠다. 너는 괴짝을 뜯어 열었고 안에서 카드팩을 발견했다. 크로카를 내면 주인은 에너지 전지를 받는다. 괘씸 못상한! 고망을 사냥개가 길을 잃어버렸어. 또! 그냥 지나가게 둘 것 같나? 안 그럴 거거든! 우리 애가 괜찮다는 증거를 내놓기 전까진. 탐방자네. 아이씨. 아니 전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포일을 벌 수가 없어! 괘씸 못상한 니놈에게 고기 냄새가 난다! 아직도 망할 사냥개를 못 찾았어! 고기를 걔 밥그릇에 넣어주겠나? 고기? 어, 개다. 귀엽다. 찍었다. 오, 세상이 우리 아가씨잖아! 지나가게 해주지. 저편의 연못으로. 하지만 괘씸 못상할. 먼저 전투다! 갑자기? 오, 네잎클로버도 생겼어요. 다람쥐가 있네? 내는 순간 네잎클로버를 쓸 수 없구나. 뼈가 되어 무너진다. 아! 폭발봇이 사망할 때 맞은편과 근처의 아군 피조물까지 10의 피해를 입는다. 제발 날 죽여줘! 하이야! 아! 퐁! 미리 내자. 배터리는 아껴봤자 똥되니까. 카드 다 낸 거야? 더 안 내? 어, 낸다. 어, 아, 배터리가 없다. 끝났네요.
아니 포위를 벌어야 되는데. 청정당당했다. 날 개처럼 패버렸군. 이걸 맞게. 이게 황금보단 낫다는 자들도 있더군. 아드베이야. 너의 컬렉션에 카드가 더해졌다. 덱을 좀 바꿔야겠어요 확실히. 고 코스트 완전 포기하고 좀 희생할 수 있는 친구를 내자. 람쥐공. 이게 데미지가 생각보다 다들 굉장히 낮아가지고 포위를 얻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고기 사진. 미끼의 사진을 올려놓을 것인가. 아 이게 미끼구나. 노잉. 소리 귀여워. 찍었다. 이제 이 물고기 사진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가 싸워주겠지? 생선 신선한 생선 좋아. 그래도 승리해야 한다. 수생도장을 기본적으로 사용하다 보군요. 나한테 맞고 배너가 장소를 옮긴다. 아, 나 카드 좀 줘봐야. 아, 연어가 지금 활개치고 있잖요. 으악. 아, 야, 그리로 옮기면. 아! 이게 뭔지를 모르겠단 말이지. 한번 써보자. 장소를 옮긴다. 으악.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건가? 아니 왜 피... 카드가 안 나오지? 어? 아니 왜 피 카드가 안 나오지? 진짜 거지 같네? 죽었어? 아, 4차이구나, 지금. 피카드 나왔다. 응? 뭐야, 이거 바로 넣을 수 있어? 어떻게? 뭐 어떻게 된 거지? 아, 피 3짜리였구나, 저게. 오케이. 오케이. 아, 옮기면 안 돼. 말랑 계속 접해. 아, 이제 나오네요. 또 로봇이 저 코스트로만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안 나오네요. 망한 것 같죠? 무스가 장소를 옮기면 무스가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두긴 했는데. 아, 아예 죽지를 않는구나. 망했네. 개망했네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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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이런 망했다 이거. 이런 건 다 써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라. 그래도 카드가 더 나오진 않네요. 이거 잘만 하면은 이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막다 보면. 아, 이거 희생해야 되네.
졌네. 끝났죠? 이게 뭐지, 이 망치 표시가? 이게 새 게임이 돼버리니까 일단 다 취소하고, 새 게임이 되니까 굉장히 혼란스럽네요. 사마귀신 넣고, 늑대 넣고, 연어 넣고, 버프 전도체에 의해 회로가 완성된 피조물들은 1의 공격력을 얻는다. 오, 양쪽에 로봇을 두면은 이게 그 뭐 데미지가 생기나 보죠? 다람쥐 카드는 없어요. 다람쥐 카드 자체가 사라져버리고. 있나? 있는진 모르겠는데. 아까 가죽 상인이 다람쥐를 팔았었어요. 어, 그렇구만. 이 마법 카드는 내가 낼 수 있는 건지조차 모르겠어. 나 지금 보석이 없으니까 아마 안 써지겠지? 너무 어렵다. 이렇게 해보자. 저 코스트 덱으로 아주 잘 이루어졌네요. 연어가 장소를 옮긴다. 탁월한 형태. 아, 연어가 움직이는 앤 줄은 몰랐는데. 끝났나? 아니군. 한 대만 더 맞추면은 이기는데? 여기에서 지금 데미지를 극한으로 끌어올려야 돼요! 나왔다, 사마귀신. 좋아! 핫! 6! 좋습니다. 승리했다, 지나간다. 먼저 받아라. 너는 짐승의 카드 필요다. 오라이올레! 오라이올리 너무 좋아. 두꺼비가 좀 점잖아졌네요. 다운그레이드 되면서 그래픽이. 강철주를 내면 손에 그 복제품이 만들어진다. 직진하면 되는구만. 아마도 덫을 이용해서 저 토끼를 잡아야 될 것 같죠? 잡혔다. 아, 토끼 가죽이야, 이거? 아, 토끼 가죽으로 바로 변신. 잔인하지 않아요? 말라붙은 피딱지를 뜯어내며 네가 괴짝을 열자 안엔 두 팩이 있었다! 짐승 카드 팩! 누르다라답! 사마귀신 또 나왔네? 사마귀신 좋지. 사마귀신 많이 가져가자. 어디 보자. 스팀봇을 빼고 사마귀신을 넣자. 이게 제가 알기론 2부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차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부가 너무 흥미롭고 재밌다가 딱 이제 딜러를 잡자마자 이걸로 게임이 변해서 이게 왜 이렇게 변했는지도 지금 잘 모르겠고 난해하고 일단 그래픽이 너무 다운이 돼버리니까 사람들이 흥미를 잃나봐요. 아직 그 1부의 떡밥이 하나도 해결이 안 됐는데 바로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져 버리니까. 가죽의 사진이 있구나. 옆방의 상인이 갈망할 것이다. 오! 이 가죽을... 당신 가죽을 가져왔군요. 기쁩니다. 가죽 벗기는 칼을 또 쓸 때가 왔지라. 다음 함정을 팔 시간이구만.
갑자기 왜 사투리 써? 어? 아, 노인으로 바뀌었구나. 너한테 목소리가 이상해. 너한테 도끼 피 냄새가 나야. 뭐야? 갑자기 대결을 한다고? 얜 뭐야? 덧구멍. 희생할 수 없다. 빈 공간이 공격당할 상황에 덧구멍은 그 자리로가 대신 피해를 받는다. 또한 덧구멍이 사망할 때 맞은편의 피 전부다 함께 사망한다. 주인의 손에는 가죽이 주어진다. 어쨌든간 어떻게 하지? 덱을 바꿔볼까? 덧구멍이 사망할 때 맞은편의 피조물도 함께 사망한다. 이렇게 하면은 딜이 안 오르네. 로봇들만 오르네. 덧구멍은 파고들어가 방어를 위해 튀어나온다. 연어가 장소를 옮긴다. 아, 이게 회로가 완전히 완성되어야 플러스 1의 데미지를 얻나봐요. 양쪽에 로봇이 생겨야 되나봐요. 개별론데? 로봇 다 죽는다. 할 수 있는 게 없다. 으아악! 연어도 죽는다. 가까이 와! 질 좋은 가죽이 나오겠어야! 거래가 안 돼! 젠장! 우로보로스 내놔! 와, 저걸 다 막네. 폭발 보세요, 폭발! 범위 내 피조물들이 터져 죽는다. 이 카드 못 나오죠? 자, 사마귀신이 죽을 테고, 대신에 이제 늑대가 자리를 잡습니다. 사마귀신 죽고, 진화. 나는 강해졌다.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헐랭? 잡고? 이렇게 하고? 어? 잠깐만. 늑대가 안 죽으면 몰라, 일단 막아. 막고? 이거 회로 못쓰겠다. 이거 버리자. 이거 진짜 개쓰레기인데요? 끝났는데, 게임? 어? 아직 아니네? 아니, 제발 피가 나와. 아! 진짜, 씨! 덱이 너무 이상해. 구려. 일단 버틴다. 오! 스팀봇이 나왔어요. 버틴다. 이것도 나중에 버려야겠다. 이거 무조건 버려야 되고. 이거 이제 딜 계산해야 되거든요? 제가 지금 우승이 확정인데 1, 2, 3, 4, 5, 6까지 갔다가 1, 2. 제가 지금 여기에서 연어를 내면은 1, 2, 3, 4, 5, 6, 7, 8 해서 게임이 끝나버려요. 더 데미지를 극한으로 뽑을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그냥 여기에서 종료하고 그대를 맞은 다음에 여기서 이거를 내고 오잉. 아, 얘가 있어서 이거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구나. 아, 이게 최선이다. 난 할 만큼 했다. 오케이, 8개 일단 모았어요. 우로보로스 얻었으니까. 함정이 다쳤지만
사냥감은 탈출했고마. 더 사냥꾼은 다음 희생양을 기다린다. 이제 우리 셋을 다 쓰러뜨렸고마. 내시가 기다려야. 인생백. 거래 가고 싶으신가요? 바라바라스. 아, 댁을 만듭시다. 갖다 버리고. 됐다. 이렇게 해보자. 카드 20장 이상 못 넣어. 어? 왜 넣어져? 아, 카드가 최소 20장이고 더 넣을 수 있구나. 이렇게 갑시다, 그럼. 덤벼! 미치광이 탄강자. 우둔한 낚식. 수수께끼의 덧사냥꾼을 쓰러뜨렸군. 이제 네 옆엔 궁극의 적이 서있다. 레시 짐승의 필경자. 비공삼을 대처하려는 너의 야망 좋다. 하지만 날 이기지 못한다면 그럴 기회는 없을 것이다. 대비하여라. 나의 짐승들은 자비심이 없고 이빨만 많으니. 피조물을 너무 아끼지 마라. 내 카메라가 놈들의 최후를 기다리고 있다. 나의 짐승들 또한 굶주렸지. 담비. 엥? 내가 알던 담비가 아니야. 헛. 핫. 찻. 새끼 엘크가 장소를 옮긴다. 진화! 희생할 게 나와야 되는데 희생할 게 안 나온다. 나왔다. 굳어지는 파고들어가 방어를 위해 튀어나온다. 연어가 심해에서 올라온다. 굳어지는 파고들어가 방어를 위해 튀어나오고 뒤진다. 이제 때리면 게임이 끝나거든요? 오케이. 하야! 뭐야? 저 녀석의 비용의 사진이 필요하다. 땡큐. 자, 이렇게 하면 데미지가 6, 8 끝났네요. 어? 아이 스바라시가 뭐야? 이젠 필요 없을 것이다. 더 나은 게 있다. 흠, 네 죽음 카드를 완성하질 못했지. 죽음이 부족했다. 내 빈칸을 채우도록 하지. 뭐야 이게? 짜잔. 어? 오라바라스! 잠깐만요. 근데 이거 뭐예요? 결함물. 저 부활했다가 다시 죽는 거는 뭐지? 죽을 때 폭파 데미지 뭐 이런 거 있는 애들이 유용하게 쓰라고 있는 건가 보다. 여기 하나 더. 무너진 인간은 파고들어가 방어를 위해 튀어나온다. 잘 가시고. 도가 비해야 돼!
포일 획득! 그 위대한 필경전은 놀랍게도 무너졌다. 저 멀리 한 줄기 빛이 오래전에 잊혀진 기념비를 감쌌다. 너는 승리했다. 이빨과 발톱을 가까스로 피하며 짐승의 필경자는 쓰러졌다. 네가 나를 쓰렸단 사실이 황당무계하군. 그러나 이젠 항복해야겠다. 유일한 후회라면 전투가 너무 짧았다는 것이다. 분명 고된 등정 끝에 승리가 달콤한 법이지만. 아유, 카드팩 많이 주시네. 필요 없는데. 이건 뭐지? 감시드론. 피조물이 감시드론의 맞은편으로 이동할 때 1의 피해를 입는다. 어? 배터리가 모자라. 어쩌라고. 멈춰라. 그건 무엇인가? 어? 담비다. 패배한 직후에 네 얼굴이 보고 싶었거든. 넌 뭐랄까 참 나빠. 우리가 여기로 돌아온 게 놀랍지도 않지. 디스크가 없어지지만 않았어도 더 일찍 왔겠지. 어? 담비 얼굴. 이 얼굴 잘 봐두라고. 다신 못 볼 테니까. 네 애완견지도 끝이다. 이 냄새 나는 짐승아. 야야야, 이거 뭐야? 지난번엔 내가 너무 몰아붙였지. 왜 아무도 모르는가? 짐승의 삶이 가장 고귀하다는 것을. 담비처럼 미천한 피조물이라 해도. 뭔가 스토리가 서로 지금 세계관이 이어지는 것 같긴 한데 아직 이해가 잘 안 돼. 다리가 완성됐어요. 일단 얘 그 뭐야 빵구벌레 또 조져야죠. 덱을 좀 수정합시다. 가족상인이 다람쥐 파는데 필요 없나요? 딱히 필요 없던데? 이게 다람쥐 역할을 대신 되게 잘해주고 있어요. 또 도전하는구나. 지치기 시작했어. 그러나 여전히 순응해야만 하거든. 너의 실력을 보자꾸나. 확실히 다람쥐는 아예 노코스트니까 이렇게가 두 개가 나와도 이게 문제가 없구나. 안돼 맞고. 방어하러 도약한다. 감시 드론이 편하게 때린다. 상관없다. 죽음은 끝이 아니니. 이 녀석은 금방 돌아올 거야. 사건 카드는 초과 피해를 받았다. 장소를 옮긴다. 옮기면 안 되지 않니? 다행히도 희생할 게 나오네요. 오케이. 아, 이건 적어 내려야 할 것 같아. 되살아나거라. 되살아나기 전에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연어가 심해서 올라온다. 월등. 오케이. 이제 끝난 것 같은데? 끝나지 않았니? 이제 반 정도 왔네. 비록 다음 수는 네 마음에 들지 않겠지만. 뭐야?
그들이 그립니? 그려워 말거라. 물론 다시 돌려줄 테니 시체로서 말이지. 아 뭐야 이게 능력치가 개쓰레기잖아요. 일단 얘네는 그냥 희생양이네. 그냥 노코스트 희생양이고. 이렇게 하자. 좀비는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오케이. 석관 카드는 초과 피해를 입었다. 이제 여기서 석관 카드는 그냥 죽을 테고 이걸 대고 희생. 사막의 신. 좀비 한 대 두 대. 게임 끝났죠? 일일이 적지 마. 빵꾸벌레 아주 마음에 들지 않는 친구였구만. 초합피해. 아, 오 세상에. 너 정말 나를 이겼네. 예상 못했다. 피삼의 자리를 뺏겠다는 야망이 있겠지만 뭐 우리끼리 말인데 언젠간 네 생각을 바꿀 날이 올 것이다. 또 나를 살려줬으면 한다. 이걸 바꿔라. 그리고 가. 죽음의 카드. 파라오의 애완동물. 희생될 시 1이 아닌 3의 피를 제공한다. 또한 파라오의 애완동물은 희생되어도 사망하지 않는다. 배터리 다 닳았어. 꺼졌다. 컴퓨터가 꺼져버린 거야? 다시 재충전? 이제 또 영상 보는 건가? 배터리 100% 충전이 됐어요. 하나씩 봅시다. I think I've just gotta send it. To whom it may concern. Hello there! Exclamation point. My name is Luke Carter, and I'm a fan of your collectible card games. If you've ever taken a look at my YouTube videos, you will know how appreciative I am of the merch that you've sent me over the years. So it was a great surprise to learn that there is a digital version of Inscription. I think maybe one of my fans pranked me and buried a copy in the woods near my house. Upon further research, however, I have not been able to find any record of this game. Is this some kind of elaborate hoax? Any trace of this game? Is this some kind of elaborate hoax? The game doesn't seem like the work of a prankster. It at least appears professionally made. I am both puzzled and excited by this discovery. Any information you can provide would be much appreciated. Thank you, the Lucky Carter. 얘 이름이 럭키 카더군요. Okay, good enough. Sent. 잠깐만, 근데 이 메일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 거지? 다시 보자. To whom it may concern. My name is Luke Carter and I'm 루크 카더네. 루크 카더 이름이 럭키 카더가 아니라 루크 카더. 아 그러니까 이게 영상을 업로드 할 때 그냥 고정 댓글 같은 거네요. 이게 이메일을 전송하는 게 아니라. Okay. Good enough. Hey card gamers, I'm the Lucky Carter and this Well, it's a bit of a strange video. It's actually more of a question to my audience. As I've learned over the years, nobody knows card games better than you guys do. So I'm hoping someone can help me out here. Did anyone ever play an Inscription video game? Or hear about it? I'm talking about that vintage one-set card game I opened packs for last week. I don't know what I'm allowed to say. I don't want to get in any trouble here. I think I've got the only known copy of the digital version of Inscription. I've been
filming myself playing it, and it's weird, guys. I don't want to get in any hot water by showing the footage, but can someone please prove me wrong? Please tell me someone has a copy of this game. I have been looking online for days and I cannot find a word about it. I reached out to the publishers hoping maybe they would get back to me, but as a fallback, I got you beautiful viewers. Hopefully dig up something. That's it. That's the video today, guys. Thank you so much, as always. And, oh yeah, what the fuck is the car? 뭐야? 왜 이래 무섭게. 그러니까 이게 유튜버에 업로드를 하려는 영상인 거고 그 밑에 코멘트를 다는 장면이 이거인 건가? 날짜상으로는 코멘트를 먼저 작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영상을 찍은 것 같아. 그러니까 아 이게 대본 짜는 거네. 대본 영상의 대본을 짜는 거고 이게 지금 영상을 찍는 거네요. 근데 나는 지금 좀 솔직히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얘가 이제 카드팩 같은 거를 수집하는 유튜버예요. 그래서 저번에 인스크립션이라는 카드팩을 깠어. 근데 그 인스크립션 카드팩에 좌표가 적혀있어서 그 장소로 갔더니 디지털 버전의 인스크립션 게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플레이했던 이 인스크립션 게임의 플로피 디스크가 있었던 거죠. 자, 거기까지는 이해가 다 됐어. 근데 얘가 그 플로피 디스크를 찾은 거를 왜 자꾸 뭘 알아내려고 해? 그냥 게임을 찾았으면 그냥 그거 즐기면 되잖아. 그거를 뭐 다른 사람들이 인스크립션 게임을 가지고 있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인 거야? 그걸 왜 찾으려고 하는 거야?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괜히 이런 알려지지 않은 걸 올렸다 문제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물어보는 거라고? 그럴 수도 있긴 하겠네. 일단 플레이 장면을 전부 다 녹화했고 그것은 즉 제가 플레이하는 모든 영상들을 일맥상통하는 말과 같습니다. 지금 저는 루크 카더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주인공이 지금 루크 카더인 겁니다. Mr. Carter, we have received your inquiry regarding a digital version. 어, 회사에서 연락이 왔네. I can assure you that no such software exists in any official form. However, if you have indeed come into possession of proprietary game from the hardware, you are compelled to return it to us under the Computer Fraud and Abuse Act. The hardware will be considered stolen if it is not returned to us within a reasonable time frame. Please carefully package the hardware and paste the attached shipping label to the front of the box. You may mail the package at a local post office. We would like to avoid taking legal action in your case, so please do not delay in returning the proprietary software. 협박하고 있네. Sincerely, Game Funa, Customer Happiness Department. What the fuck? 그러니까 카드팩을 만드는 회사에서 우리는 게임을 만든 적이 없다. 그건 아마 불법 게임물일 확률이 높다. 이거를 우리에게 보내달라 라고 지금 거의 협박성 메일을 받은 거예요. 이거는 뭐 또 테이프가 다 됐나 보죠? I think this woman's actually from Game Funa. She came to my door yesterday and I didn't answer. This time I'm gonna record it. Hi! Hi there! Hey. I'm floppy disk for a game called Inscription. I was told you came by a copy of it somehow. Sound familiar? No. No? No, I don't know anything about that. Really? Inscription, you said? Yes. No, I don't think so. Really? Because, apparently you emailed us about it. You are, Luke Carter, right? Oh. You know the luckycarter@gmail.com? Yeah, you know what? That's, I am Luke Carter, but that's not my email address. Really? Because, I just noticed because I've seen your videos. Oh! I'm kind of a big fan. Oh. Thanks for watching. Listen, how did you know where I live, exactly? My boss gave me your address. And how did you get past the side gate? It's locked. Okay, Luke. I'm going to give you my business card. And if you remember anything at all, feel free to give me a call. Okay? Will do.
Take care. What the fuck? 오씨, 이러고 멈추니까 개무섭게 생겼네. 또 테이프 갈고. Hey there, card gamers! I'm the Lucky Carter, and this is another pack opening video. Today I'm opening Secrets of Legendaria, hoping for that sweet, sweet foil Valamir.이제 이 게임에 대해서 자꾸 회사가 회수하려고 하니까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회사 쪽에서도 뭔가 숨기는 게 있고 자꾸 빼앗으려고 하니까 얘가 그걸 지키려고 하는 거네요. 에러 영상은 또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고. 10월 16일 거 다시 한번 보자고? 왜? 직원 찾아오는 영상에서 노이즈 일어나면서 카더 옷이 바뀌었다고요? And I didn't answer. This time I'm gonna record. Hi. Hi there. Hey. I'm floppy disk for a game called Inscription. I was told you came by a copy of it somehow. Sound familiar? No. No. No, I don't know anything about that. 뭐야? 이 장면은 연출된 거야, 그러면? Hi. Hi there. Hey. I'm floppy disk for a game called Inscription. I was told you came by a copy of it somehow. 주작인 건가? 뭐지? 자, 일단 중단을 하고 다시 녹화를 시작했네요. 배터리가 다 돼서. 오케이. 자, 다리가 완성이 됐죠, 지금? 여기가 아마 담비의 던전인 것 같고. 쪽지는 말했다. 안녕하신가. 이걸 읽고 있다면 남매그니피쿠스에게 카드 전투를 신청하려는 것이겠지. 그런 특권을 위해서는 먼저 나의 새 졸업생을 무찔러야 한다. 그들의 위치를 알아내는 건 너의 몫이다. 진심을 담아. 매그니피쿠스. 뭐야, 이 카드 도장이 있네요. 아니, 일단 이걸 지금 원트에 다 하면 안 되니까 일단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탑으로 들어가 봅시다. 왼쪽에 문이 있는데 아마 잠겨져 있지 않을까. 정문? 이상한 외알 안경. 너는 착용해본다. 어? 안경을 쓰니까 뭐가 보여요? 해골? 공수? 해골. 해골, 공수, 해골이야? 같은 게 두 번 나올 줄이야. 상상도 못 했군. 에? 얘가 그 사천왕 중에 한 명이야? 몸이 왜 이렇게 녹았어? 애기야, 끔찍한 고통에 내장이 녹고 있어! 하나 매그니피쿠스께서 날 액체로 만들었어. 마지막 시험을 위해 도전자를 하나만 더 이기면 돼. 그리하면 나의 정당한 자리를 얻을 거야. 주인님의 대가 아닌 나의 정당한 자리를 그분께서 아끼는 카드를 내기 위해
아, 나는 절대 멈추지 않는다. 오, 이제 마법사 카드 나오네. 나 얘네 덱 전혀 모르는데. 녹색 마법사의 공격력은 주인 측 테이블에 놓인 녹색 보석의 개수와 동일하다. 에메랄드 목스. 아, 이게 그러니까 보석 카드가 따로 있구나. 주인에게 초록색 보석을 제공한다. 1의 공격력으로 한 번에 네 덱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어, 개사기네. 해제하고 여기에다가 두자. 잘못 떴어요. 여기에다 뒀었어야 됐는데. 때리고 움직이잖아! 아씨, 막았다. 엄마. 이렇게 안 오. 끝났네? 아직 안 끝났네? 좋아. 열심히 방어한다. 나 카드가 나올 때까지.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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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여기다 놓고 한 대 때리고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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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내가 얘를 때리면 딜이 0이 되고 일단 조금만 더 대기. 사마귀신 나쁘지 않아요. 사마귀신 카드가 뭐 더 안 나오나? 얘네를 죽여야 카드가 나올까? 엥? 우로보로스가 나왔는데요? 게임 끝나는데요? 자, 끝. 명치. 오! 우엑! 촤! 호일 획득. 안 돼! 제발! 제발 그냥 주인님께 내가 통과했다고 말해줘. 모르실 거야. 여기 이 팩을 받아. 마법의 카드 팩. 하타! 그렇군요. 너의 컬렉션에 카드가 더해졌다. 여기 내가 문을 열어줄게. 오른쪽 먼저 가보자. 아,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편에서 봤던 그 실패라는 병인가 보죠, 이게? 그죠? 아, 근데 내가 그때 클리어를 해버리는 바람에 이게 정체가 뭔지 아직도 모르는데.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아까 대화를 나눴던 애도 그렇고. 이게 뭐지? 도감인가봐. 거래 가고 싶으신가요? 딱히 살 거 없는데. 나 지금 카드팩 무적인데 완전 좋거든요 저 지금. 아까도 완전 불리하게 싸웠었는데 내가 이겼잖아. 이게 왜 구멍이 있냐? 엥? 오잉? 밑으로 내려왔어.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인가 봅니다. 이번에도 문양을 알아야 되네요. 인형도 생기 없이 너를 응시한다. 그러더니 갑자기 튀어나와 움직인다. 진짜 갑자기네. 어이씨, 매우 당혹스럽거든요. 변신 마법사. 피조물이 포스 마법사를 공격할 차례에 공격하지 않는다. 뭔 소리야? 그러니까 내가 포스 마법사를 공격하려고 하면 공격이 안 된다고? 얘를 죽이려고 하면 죽여지지 않는다고? 이건 또 무슨 심각한 개소리죠? 어디 한번 보자고. 카드도 마침 잘 나왔네. 공격이 안 돼. 심지어 얘를 때리려고 하면은 여기도 공격을 안 해요. 그러니까 공격을 아예 멈춰버려요. 얘를 때리려고 하는 순간. 응! 이거 보인다. 해골 기억해두세요. 선수 마술사가 사망할 때 그 자리에 루비 목스가 생겨난다. 루비 목스를 남긴다.
루비 목사가 장소를 옮기며 가로막는 것들을 밀어버린다. 이거 뭐야? 그 공수 해골 공수. 그리고 게임 끝나면 안 되지 않나요? 너무 빨리 끝나는 거 아닌가? 끝나버렸는데? 아, 해골 밀어내는 거 공수였어? 인형의 관절이 삐걱거리며 제자리를 찾고는 다시 생기 없는 응시로 돌아간다. 밀어내는 거를 특별한 거라고 내가 못 봤네. 해골 미는 거 공수 했다. What? 네가 가걸음이라 생각해봐. 뜨거운 팬을 천천히 녹는. 아, 혼자 말하는 중이었어요. 창에 꿰인 머리에 고통이 난. 죽지 않나봐. 마법사한테 이제 뭔가 원한을 받아서 이렇게 형벌을 받는 형태면은 다 불쌍한가 보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후회하진 않죠, 물론. 매그니피쿠스께서 최고의 명예로 보답하실 테니 전 그분들에게 센터피스가 될 테니까. 뭐야, 저 카드는 왜 중앙에 구멍이 뚫려있대? 마법기사의 주인이 제어하는 목스 카드가 없을 시 마법기사는 사망한다. 목스 이거 이것만 없애면 되는 거 아니야? 루비 골렘이 사망할 때 그 자리에 루비 목스가 생겨난다. 그거 내 때리고? 일단 조금만 더 지켜볼까요? 아니? 이걸 막으면 되잖아. 오케이. 루비 골렘은 그 자리에 루비 목소를 남긴다. 루비 목소가 남는 바람에 마법기사가 죽지 않네요? 어? 잣됐다. 오케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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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냐? 끝났네. 차 때리면 얘가 죽잖아요. 그죠? 하지만 얘가 두 대를 때리고 전 게임 오버. 까비. 매그니피쿠스께서 보고 계시죠? 그렇죠. 물론 더 기다려도 되죠. 다시 만트라나 해야. 구름 속에 있다고 생각해봐. 화산 위를 떠다니. 아, 체대결 하시려고요? 혼잣말을 많이 하네. 한 대 때리고 한 대 때리고 얘가 죽고 두더지가 열심히 막아줄 거야. 얘가 죽어서 마법기사는 사라지고 방어 방어 조금만 더 기다려봐. 좋은 덱이 나올 거야. 두더지 인간은 파고들어가 방어를 위해 튀어나온다. 방어 방어. 오케이, 좋은 게 나왔네요. 이건 뭐야? 오렌지 마법사. 보드 위 주인 측 목스 카드는 1의 공격력을 얻는다. 어? 잘못 넷 섯. 괜찮아, 이렇게 하지 뭐. 루비 골렘은 그 자리에 루비 목소를 남긴다. 남긴다. 두더지 인간은 파고들어 방어를 하하. 루비 목소 짱 많아. 근데 때리고 초과 피해로 없어졌네. 월등한 형태로 지동! 끝난 듯? 깔끔. 그분의 전략에선 내가 중심이 아닐지도. 신경 안 써요. 전 고기 방패 카드도 괜찮아요. 실망이라면 도사니까. 이 팩을 가져가요.
마법의 카드 획! 사! 너의 컬렉션에 카드가 더해졌다. 가요. 이 상자는 뭐지? 못 여나? 어, 열 수 있네? 마법 카드 획. 쓰지도 않을 카드 왜 자꾸 모으는 거야? 엥? 뭐야? 또 싸워? 아니, 저 잘못했어요. 야, 생각해보니까 얘는 공격을 안 하네. 날 이길 수 있... 아, 기권이 있어요? ESC? 아, 또 이기면 뭐 주지 않을까? 포일 파밍 정도? 아, 노가다가 돼? 끝났네. 삐걱이면 제자리를 찾고는 다시 생기없는 응시로 돌아간다. 근데 미친 딜 계산으로 또 딱 맞아버렸네요. 쪽지가 말하길 위 도장은 탐욕스러운 자가 찾아낸다. 뭔 소리던가? 탐욕스러운 자 이건가? 가운데 도장은 창백한 자가 찾아낸다. 아래 도장은 귀머거리거나 귀가 너무 밝은 자만이 찾을 수 있다. 토끼굴이잖아 이거. 근데 안 열리는 거 보면 맞는 게 아닌가 봐요. 토끼. 아, 삽이야? 이게 삽이야? 창백한 자. 창백한 자. 창백한 자라고 해봤자 이거밖에 없는데. 귀가 밝거나 귀머거리거나. 아무리 봐도 토끼 아니야? 그럼 이 중에 이렇게 돌리다 보면 이게 맞아야 되거든요? 나머지가 맞다면? 야, 나머지가 안 맞나 봐. 상자 더 확인 못하냐고? 카드가 있던 곳에 있는 도장을 발견했다. 아, 공수가 있는데? 아, 위 도장은 탐욕스러운 자니까 상자를 내가 두 번 뒤져서 그건 것 같은데? 그니까 탐욕스러운 자의 도장이 공수인 거네. 그니까 이 뜻 자체를 풀이하려고 하면 안 되고 내가 지금 한 행동으로 파악을 해야 되네. 뭐야? 여기가 지금 어두운 곳으로 제가 왔잖아요. 해골? 어두운 곳? 귀가 너무 밝은 자? 오잉? 저기에 브금 소리가 크니까 아마 아래 도장이 해골일 것 같거든요? 아니네요? 풀어버렸네요? 중간이 해골이었고 마지막이 뭐였냐? 그냥 찍었는데 돌아가버렸어. 더빙 좀 하기 위해서 방금 벌써 문 좀 닫을게요. 잠시만요. 삽은 어디에서 튀어나왔는지 모르겠네. 마침내 자격! 나의 시험은 감각상실이었거든. 봤지? 정신의 최대 잠재력을 끌어내려고. 봤지? 최대 잠재력이다! 틀립니까, 매그니피쿠스님? 준비가 됐다고! 우리 전투해? 좋아! 사파이어 목숨. 보석의 미친 자. 보석의 미친 자의 주인이 제어하는 목스 카드가 없을 시 보석의 미친 자는 사망한다. 딜이 좀 세네? 유형 마법사. 맞은편에 피조물을 무시하고 적을 직접 공격한다. 자, 일단 얘를 조져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죠? 얘네들한테 맞는 한이 있더라도 얘를 조져야 되는데 얘를 조지려면
이걸 내면 안 돼요. 여기에 내든 여기에 내든 얘는 무조건 오른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냥 물고기 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에너지가 부족하네요. 사바라 시비리부! 그렇다는 건 그냥 여기에다 두는 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아 이거 그럼 엘크가 죽지? 여기다 둡시다. 여기다가 두고 그러네. 물고기도 질주자 도장이 있네. 그래,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맞았다. 땡. 일단 막고 오! 초과 피해! 좋아. 보석에 미친 자는 죽어야 마땅하지. 좋아 좋아. 야잔. 엥? 그분이 강림하셨습니다. 모두 경배하십시오. 게임이 끝났습니다. 끝. 그거 정말 자극적이었어. 우리 아직 안 끝났지? 다시 빛을 보고 싶어! 노래하길! 춤추기래! 자리를 뜨려는 건 아니지? 잘가. 내가 문을 열면 돌아오는 길에 들러서 날 풀어줄 거지. 그렇지? 그냥 가면 돼? 아니 내가 애초에 삽을 못 찾았어. 삽은 어디서? 엄마? 아, 1층으로 떨어져 버렸네. 아오, 젠장. 언제 다시 올라가? 이건 뭐야? 얘가 걘가 보네. 마법사. 매그니토쿠스인가, 뭐시킨가. 쪽지가 말하기에 친애하는 그리모라 피공삼에게는 단순 권력 쟁취 이상인 것 같다. 근데 이 위대한 초월은 예측 불가한 대참사로 이어질 거야. 쪽지는 불완전하고 성급하게 끝났다. 재고를 고려하는 게 아 마침내 왔구나. 내 제자들은 어떻던가? 중요치 않지. 더 중요한 문제들이 있으니 네가 숨어여진 캔버스를 이해하지 못하겠네? 아니, 너는 부시로군. 명인의 수족처럼 휘둘리는 못. 예감으로 눈이 아파오는구나. 미래는 아주아주 어둡단다. 먼저, 우린 전투를 해야 해. 목도하라. 마력의 필경자의 붓. 나의 제자들은 이에 그려지고 카드로 영생을 누리기 위해 몸을 바칠 것이다. 그러나 이 잠재력은 거기서 끝나지 않지. 이 녀석은 표백이 필요하겠군. What the fuck? 이제 약간의 색깔. 도장을 지 멋대로 바꾸는구나. 안 돼! 삼중 공격이! 이 일은 뭐야, 이거? 보드 위 주인 측 목스 카드는 1의 공격력을 얻는다? 나 마법사 카드 1도 없는데. 손에 토끼가 들어온다. 토끼의 능력치는 0의 공격력, 1의 체력이다. 뭐야, 이거? 희생할 수 없다. 마구누스 목스가 보드에 있는 동안 주인에게 초록색, 오렌지색, 파란지색, 파란지색? 파란색 보석을 제공한다. 어쨌든 지금 다 낼 수는 있어요. 이게 뭐야 얘는 토끼가 있어서 토끼를 꺼냈나? 또 토끼 카드야? 무한증식이네 얘. 좋다. 일단 얘를 희생해서 여기다 놓고 토끼가 사망할 때 그 자리에 루비목스가 생겨난다. 루비목스를 탱으로 쓰고
뭐야, 왜 루비 목사 안 생겨? 이렇게 두고 턴을 넘깁니다. 아니, 희생은 안 되는 거야? 어디 갔네. 또 토끼. 토끼 참 많이 넣어주네. 토끼가 토끼를 꺼낸다! 또 토끼! 코스트 개좋아, 무한이야. 또 토끼! 우로보로스! 끝났어! 혹시 모르니까 지금 2페이지잖아요. 곱하기 2라고 되어 있는 건 목숨이 두 개란 얘기거든요. 여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보자고. 우로보로스를 가져가진 않겠지. 나도 노화로 둔해지는 모양이 있군. 다시금 나의 카드에 붓을 대야 하겠구나. 아, 이 페이지가 이거예요? 아, 이것이구나. 그러시구나. 끝나셨어요. 수고. 아주 좋다. 이겼다. 마지막 단비 남았다. 단비. 아주 좋다. 우리는 전투했고 이젠 내가 말할 차례구나. 그것이 내 눈 아파오는군. 기억하고 있으니 그렇겠지. 척출되었던 것을. 어? 그러고 보니까 얘 눈이 그 제가 1부 때 눈을 파서 새로 끼울 때 그 눈이네요? 그럼 얘 반대쪽 눈은 없는 거구나 지금. 그것도 레시 짐승의 필경자에게 말이지. 딱 짐승 같은 놈이지. 교만하고 단편적이며 힘을 얻는 데 집착하니. 하지만 100권을 쥔 필경자 중 최악은 놈이 아니란다. 실은 내 눈이 뽑힌 건 여기선 끔찍한 축에도 끼지 못하거든. 특히나 놈을 조심해야. 왓? 놈이 누군데? 담비? 이건 뭐야? 어디 갔어? 다음 방이 있어. 그리고 여기 쪽지가 있어. 이건 내가 아까 읽었던 거구나. 어? 얘 아까 그 물가에서 봤던 그 친구 뭐예요? 거대 크라켄. 거대 크라켄은 상대의 턴에 잠수한다. 잠수하는 동안 맞은편의 피조물은 직접 공격한다. 귀여워. 되게 약하네. 뭐지?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이 크라켄 카드 얻으려고 온 거야? 뭐지? 밑으로 빠지자. 1층에 있는 보물상자는 안 열어봐요? 오마이갓, 장식인 줄 알았어요. 괴짜기 내부는 끈적이는 녹색 액체로 뒤덮여 있지만 너는 카드팩을 발견했다. 고마워요, 알려줘서. 레어 카드까지 들어있네. 담비 조지로 가자. 내게 도전을. 어디 덱을 보자. 나약한 카드군. 시너지란 게 없어. 이 카드 더미로 내게 상대가 안 된다. 이봐, 여기 전선 제어 목록을 마무리하려는데 말이야. 저놈들이 내려보내는 봇들은 쓰레기라고. 저 직원들한테 좀 좋은 걸 보내라고 해. 필요하면 지들이 관 타고 내려오라고. 아, 부탁인데 그거 마칠 때까지 좋은 덱 좀 갖추라고.
카드를 찍어내고 있네요. 너는 쓰레기 카드를 뒤지다가 카드팩을 발견한다. 기술의 카드팩. 너 나중에 우로보로스로 귀싸대기 맞고 울지나 마라. 진짜 죽일 거야 내가. 거래가고 싶으신가요? 뭐야 이게? 이게 뭔데? 아하, 이런 느낌이군. 근데 안 되잖아. 카드가 부족. 아, 이렇게 양쪽에 이게 연결이 돼야 여기가 이제 플러스가 되는구나. 예스. 뭐야, 원하는 게 뭔데? 나 지금 아주 바쁘거든. 뭐라고? 비공삼이 내 생산품이 별로라셔. 그치만 난 고작 검사원인걸. 더 나은 봇대를 내려놓으려면 필요한 건 애시당초 넌 누구지? 비공삼의 명령을 전달하다니. 비공삼께선 카드게임 실력이랄 게 없는 사람은 믿지 않으시지. 난 아주 바빠. 하지만 네가 명령을 내릴 자격이 있는지 알아야겠어. 우효와 전도체. 회로를 완성해도 아무 효과도 제공하지 않는다. 버프 전도체. 회로가 완성된 피조물들은 이래 공격력을 얻는다. 아야. 변신. 변신 그딴 거 필요 없고 너 나오라 그래. 나와. 세상에, 네가 말한 비공삼의 명령이 진짜인 게 틀림없어. 말했듯이 난 검사원에 불과해. 공학자도 디자이너도 아니지. 새 봇대를 내려보낼 순 없어. 하지만 내가 갈 순 있겠지. 여태껏 비공삼님께 충성해서 영광이었어. 반가웠단 낯선이. 으액. 불쌍해. 카드 100이다요? 카드백이다요! 개꿀. 아무렇게나 막 넣었는데 이게 되네. 이건 뭐야? 절연체인가? 이일이세이. 미니게임이 그렇게 어렵진 않네. 다리가 열렸고? 그거 뭐였지? 우리는, 나는, 용의자. 원재료를 받은 다음 나는, 뭐냐, 대충 알겠지? 너, 찍소리도 내지 마. 우린 카드 전투를 해야만 해. 이 녀석이?
공장 전도체에 채워진 회로의 빈자리는 주인의 턴 마지막에 뭐 그렇대요. 버프 전도체 일단 사마귀 신으로 속전속결을 해볼까? 보스를 만들어낸다! 이 사이에 있는 공간을 이걸로 막는 거구나. 오. 사마귀 신을 죽일 필요가 없지? 됐다. 데미지가 0이 됐죠. 변화가 심해서 올라온다. 하나, 둘, 셋, 넷. 끝났어, 마. 사마귀 신이 확실히 개사기라니까. 나를 도와줘. 방금 무슨 이렇게 살짝 스쳐 지나가는 게 얘 본심인 것 같아요, 그죠? 방금 나를 도와줘 이렇게 빠르게 나왔거든. 대단한 전투였어. 이제 그건 제쳐두고 무슨 말 하러 온 거지? 비공성님께서 스캐너에 또 나은 보트를 빨아신다고. 어렵네 그게. 난 금속을 녹이지 타형 기계를 재프로그래밍하진 않는다고. 최소한 새 보스를 하나는 내려보낼 방도가 있어. 안돼 헉! 본심이 안돼요. 하하하하 그래 피공삼님을 위하여. 무서워. 뭐 바로 됐네? 너무 쉽고 내려가. 붕. 여긴 어디야? 어이, 마, 뭐 찾으러 왔뿐지 안다. 네, 보고, 다이빙하다 이기제. 이건 못 들어 죽었다, 마. 특수 명령 받았제, 그제. 특별한 걸 건져 올리라고. 듀얼 예쁘자. 이기면 뭐라도 줄 텐게. 있지만은, 다이빙은 아뇨. 공장님도 이해해 주실겨. 로봇이 사투리를 쓰고 있네. 멋진데? 왜 아무것도 안 내? 굉장히 특이한 친구네. 아, 이런 적 한 번도 없었어요, 듀얼하면서. 님 모르나. 마, 이래서 눈 떼면 안 된다. 마, 내 이거 주고 마. 뭐야, 끝났어? 여기 옆에 가져가라. 뭐지? 이제 가봐야. 나 집중해야간다. 마! 여기 비공사님께서 겁나 크게 보상해주실게라. 이제 가보게. 뭐야 여기 왜이래? 여기 왜이래요? 여기 오고 버겨놨어! 이거 이상해. 무서워. 기술팩. 뭐 물론 당연히 연출이겠지만 돌아가면 되나? 담비한테?
어? 잠깐만 이거 기다리면 상자 올라오나? 어 상자 올라온다. 이거 기다리자. 이때까지 나왔던 모든 파일들 막 조금씩 잠깐잠깐 나오고 있거든. 올라온다 올라온다. 무서워. 가까이 가보자고? 아무래도 안 열어놔. 왔다. 상호작용 안 돼요. 좀 빨리 가. 아 궁금해. 나 솔직히 지금 담배한테 가가지고 교환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이게 분명히 의미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담비가 이 부품을 봤을 때의 반응이 지금 너무 궁금하거든요. 이거 여기 들어가는 거 한번 보자. 에? 의외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응? 이대로 그냥 폐기되는 거야? 카드 만들어 놓고? 뭐야 이거? 모델이 나아지질 않았어. 내 전 직원들하고 싸웠다고? 이기기까지 했고? 그때 다시 줘봐. 와... 이걸 가지고 이겼다고? 그래. 내가 놓친 시너지가 있을지도 모르겠네. 그럼 가자고. 우와. 저 컨베이어 벨트 보여? 내 공장이랑 똑같네. 최소한 네 레인 포지셔닝은 검사해봐야 해. 오케이? 이렇게 하라 이거잖아. 속전속결! 어떻게 하는지 봤지? 좋아, 네 차례야. 짜잔! 폭탄이 여기서 나오네. 하지만! 얘가 내 덱으로 돌아왔으니 이렇게 하고 바로 게임을 끝내겠습니다. 폭발 보세, 폭발! 범위 내 피조물들이 터져 죽는다. 아, 스캐너 작동 중. 어떤 카드를 스캔할까. 아, 내게 선택의 여지를 주질 않네. 능력치 표가 아주 최고는 아니네. 미친 거 아니에요? 이거 복사하게요? 에? 선났네. 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가? 안 되네. 아이씨. 아, 몇 점이 까이는 거야? 그만해! 상원 근처에 괴짝들 열었지? 이 정도 카드로는 안 돼. 반칙이잖아. 내 카드를 감히 복사해? 나 먼저. 그러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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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여기다 둔 다음에 이걸 여기다가 두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게임이 끝나고 여기서 복사를 얘를 할지 봐야죠. 농담이야. 당연히 능력치 높은 순으로 해야지. 안 돼! 우로보로스를 내면 안 되네. 그냥 난 넘겼어. 네 차례야. 아직 몰라. 아무런지 끄다. 막기만 하면 돼요. 막았죠? 끝났네. 오케이.
호일만 진짜 엄청 많네. 채, 그 운도 좋았구만. 완벽한 전략도 운빨 앞에선 무용지물이네. 이게 운으로 보여? 네가 이긴 것 같네. 게다가 무찌를 필경자로 나를 정하기까지 했네. 선택의 여지라도 있다는 듯. 이제 다시 그 기념비로 가면 되겠죠? 전부 다 불이 들어왔으니까. 내가 왔다, 도전자여. 네가 대체할 필경자를 고르거라. 이 중에 한 명을 죽이고 내가 그 자리를 꿰차야 돼? 돌아갈 수 없네. 말주머니가 내 길을 가로막았어요. 얘랑 싸웠었고 2부에서 얘를 골랐고 얘가 마법사. 난 마법사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 아직까지. 얘가 걔잖아요. 걔가 누굴까요? 걔. 걔. 빵꾸벌레! 어, 빵꾸벌레고 얘는 직접적으로 카드에 나온 적이 없는 애거든요, 마법사? 한쪽 눈을 잃은? 이 마법사의 눈을 내가 낀 적은 있는데 이 마법사가 직접적으로 나왔던 건 2부가 처음인 것 같아요. 아! 발육부진 늑대가 얘야! 아, 그렇구나. 얘가 발육부진 늑대구나. 아, 나 지금 알았어. 얘가 담비고, 얘가 빵구벌레고, 얘가 이제 나랑 싸웠더네. 아, 발육부진 늑대가 눈이 한쪽이 없지, 참. 아, 내가 늑대 눈을 취한 거였네. 대박. 오, 그랬구나. 그럼 다 인연이 있는 애들이네? 아씨, 나 얘 발육부진 늑대인 줄 몰랐으면 얘 선택하려고 했거든. 그래도 역시 최종 보스는 얘가 아닐까. 짐승의 필경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쉬를 대체 짐승의 필경자가 되겠는가? Yes, baby. 어차피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전혀 몰라. 해봐야 알지. 바보. 뭐가 될 수 있었는지 전혀 모르는구나. 세심하게 조정된 삶과 죽음의 순환, 흥분, 두려움, 미스터리. 그 아둔한 낚시꾼이 다시금 나를 실망시키는군. 어떤 필경자가 나를 쓰러뜨렸는지 알겠다. 당연히 그러겠지, 피공삼. 그 인조괴물은 예술적 감각이 없다. 그 미학이라는 것이. 괴물, 넌 담비일 때가 나았다. 더럽고 늙은 짐승, 다시는 네 담비가 되지 않겠어. 이제 플레이하자. 갑자기? 아, 최종 보스전이구나. 넌 선택한 필경자와 싸워야 해. 그 살짝 파워업된 버전이랑 피날레 있잖아. 아하! 일부 얘기하는 거야? 이건 좀 다를 거야. 운이 좋네요? 필요한 애들 다 나왔네? 어! 뭐! 일단 이렇게만 남겨둘게. 준설자 녀석 인정해야겠네. 생각보단 쓸모가 있었어. 어! 야, 이게 아까 그 공장에서 만들었던 그 카드구나! 아, 이게 그건가 봐! 어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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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오 꿈대문? 공수 도장이? 맞은 편정의 공격. 일단 월등한 상태로 진화? 이 상태에서 얘를 꺼내고 96?
그게 티켓이야. 왜 이래? 아이고, 내가 잘못했어요. 아이고, 뭐야, 이 3D로 바뀌었어. 아이고. 뭐야? 뭐야, 다시 3D 세계로 왔어요. 다 쳐다보았는가? 시작해도 되겠나? 나를 대체하고 싶었구나. 우리 꼴 좀 봐. 여기는 보토피아. 한때는 대단했던 기술의 천국이지. 여길 지배하는 건 4명의 우버봇들이야. 그래, 또 세계관이 바뀌었어? 네가 나서서 그들을 물리쳐야 해. 왜냐고? 물론 위대한 초월을 실행하기 위해서지. 무슨 뜻인진 몰라도 돼. 네가 원하는 바라고? 응? 어? 일어나게? 아니지, 초월을 해야 한다니까. 왔다. 기본적인 룰은 전과 같아요. 근데 코스트가 훨씬 더 비싸진 것 같은데요? 배터리 왜 이렇게 많이 먹어? 방향키를 누르면은 말이 움직이네요. 원래 보토피아는 여행하기 안전했지. 이젠 탈주봇들이 주요 육로를 막고 있어. 지금 3부가 시작된 것 같아요. 또 세계관이 바뀌고 지금 3부가 시작된 것 같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3부를 나중에 이어서 또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흥미로워지네요. 2D에서 조금 실망했다가 지금 다시 3D로 와가지고 다시 흥미로워진 것 같아요. 마치도록 하죠. 오! 메인도 바뀌었어, 색깔이. 그리고 새 게임을 이제 할 수 없어. 다시. 희한하네.